네. 아, 저는 그건 들었어요.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아, 예, 맞아요. 근데 동갑이면은 사실 좀 더 나이가 어리신 여성분들을 만나셔야 할 것 같은데 동갑인데 나온다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아, 그게 좀 특이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 이게 특이한 건가요? 대부분은 자기보다 좀 많이 연하를 찾지 않나요? 특히 선 보고 좀 심각한 쪽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그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라이프 사이클이 네.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한창 가치관도 좀 다를 수가 있고 오히려 제 나이 또래를 만나는 게 어떤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Compatibility?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 Well, I think we'd be more on th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Well, that too. Okay. But are we supposed to speak in English, by the way? They told me I could. 영어 나왔다고 지금. 영어. 영어로 대화하고 있어. 진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어로 막 하니까 영어로 대답해. 너무 잘해. 진짜 멋있어. 어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삶의 같은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저보다 어린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네. 사실 저희 나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쵸. 싱글인 친구들이 이제 점점 멸종되고 있어서 제 그쵸. 주위도 열에 한 한 명, 두 명 남을까 말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가신 거는 못 가신 건 아닐 것 같고. 거죠. 아니요, 전혀 못 간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제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사실 저는 이 인터뷰를 올 2월에 봤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1때 이제 언제쯤 이제 가려니 해서 좀 누가 다가와도 좀 밀어내고 좀 밀어내고 그러다가 7개월이 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손다방이 잘못했네. 근데 이번에 너무 괜찮은 분이 나오셨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저 없이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네. 뭐랄까 주위에서 막 그 많이 다가오셨나 봐요. 아니 많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프레셔를 주잖아요. 아무래도 왜 여태 안 갔냐, 뭐 빨리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쵸. 또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좀 취급을 하잖아요. 이 나이까지 안 갔다고 하면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좀 독거 노인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런 좀 네, 위기감이 들어서 상피함을 무릅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 제가 실은 그 여기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예고를 한 2, 3주만 달라. 네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제 빼서 예쁘게 나오는데. 근데 지난주 주말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이게. 네, 전혀 찐 거 모르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남성적으로 멋있게 네, 생기셨습니다. The buttons on your collar. 바빠서 그럼 결혼은 늘 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안 가신 그런 케이스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네. 이제 제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면 이제 해도 굶어 죽지 않지는 않을까. 아, 경제적인 준비를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30대 후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될 만하면 30대 중반 후반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또 아무나 우리 아직 중반 아니에요? 후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중반 하겠습니다. 네. 중반하죠. 중후반으로. 네, 중후반.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난 친구랑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가능성이라는 게 열려 있잖아요. 이제 예전보다 더. 네.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못 만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맞아요. 저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drastic measure를 해야겠다. This is very drastic, It's by the very way. Drastic. It's very drastic. I agree.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40대, 50 되겠구나. 근데 그래도 또 쉽게 만나는 친구들은 쉽게 만나서 결혼도 잘 하고 잘 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이제 슬슬 그런 게 부러워질 때이기도 한데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좀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어떤 짐이랄까? 그리고 또 가장 두려운 건 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많이 줄어들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싱글로 살아오신 분들이면 아마도 자기 시간, 뭐 자기인 이런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혼하면은 이런 걸 뺏기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그래서 없으신가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갈 거예요. 아 정말 사랑해야지. 저도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갈 거예요. 말도 하나하나에서 원래 그런 게 아닌 사회에서 배웠던 예의 같은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말투에. 그리고 말해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배려하는 느낌도 있다고, 서로서로. 되게 듣기 좋다. 얘기 듣기 너무 좋다, 그죠? 제작진들이 면접 보자마자 이랬을 것 같다. 아, 딱이다. 왜 2월부터 신청했는데 매칭을 못했었는지도 너무 알겠고 왜 저 남자분 나타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하자 그랬는지도 딱 알겠고 약간 저는 그냥 아기를 낳고 결혼하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내가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사실 노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이한테도 힘들 것 같고 나도 힘들 것 같고 서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세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일 것 같지만 전 여자다 보니까 내 몸으로 내가 나아야 되고 또 경력도 단절되고 여러 가지가 좀 염려스러워서 선뜻 네. 용기가 나진 않는 게 또 그쪽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와, 너무 30대 후반 여자들의 고민을 완벽하게 여연하게 되게 가정적이실 것 같아요. 좀 뭐 제가 처음 만났으니까 잘 알 순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되게 다정다감하실 것 같고 좀 자기 여자한테 잘할 것 같고 좀 그러시네요.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고요. 모든 게 서로 노력해야지. 네. 너무 일방적으로 잘하기만 하면 재미없대요. 그렇죠. 주고받는 맛이 있어요.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영어를 가르치는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아, 제가 실은 어렸을 때 꿈이 네. 나는 커서 영어 강사 돼야지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게 네.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학비를 제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학비 벌고 좀... 용돈 벌고 하느라고 아. 이제 학원 강사를 학교 다닐 때만 해야지. 학원 강사를 하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아니고. 때부터 했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지금도 항상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게 저는 그 사회에서 받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뭐 시민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게 돈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에 혹은 후반 정도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전까지 어떤 financial freedom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금을 이만큼 해놓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가족한테 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시민운동이 하고 싶다. 그건 네.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뭐 환경?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딱히 있으신가요?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거다, 아니다. 뭐 두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인간의 영향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영향이 아닌 부분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게 계속 소빙하기와 그다음에 해빙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사이클적으로 해빙기가 돼서 지구가 올라가는 건지 과학적인 일은 과학자들이 밝히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네, 네. 과학이 그 과학의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나는 저 그 여자분이 뭐 얘기가 막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 얘기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막 어떤 소개팅 자리에서 뭐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께서 of course 다 좋아요. 그 공부에 갖고 무슨 자신감이지? 무슨 자신감이지? 생각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다 얘기를 맞받아치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국적은 한국이에요? 네, 국적은 한국입니다. 좋아하는 정치인 내지는 싫어하는 정치인 뭐 있으신가요? 궁금해서. 우리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친해지면 할게요. 오케이.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 You should be neutral.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거나 그건 본인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만들어야지 제가 영향을 주면 듣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향력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인기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그렇진 않네요. 들어보니까 네. 강의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서 네, 현명한 답변이십니다. 제가 오늘 되게 착한 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원래 평소에도 정치나 뭐 환경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이제 워낙 하는 일이 뭐 약간 빙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통역해드리는 분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돼서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깊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한 얘긴지 내지는 그 어떤 그냥 말 그대로 통역을 하면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은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고 읽고 이제 해야 되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걱정했던 거 하나가 좀 선자리에 나오면은 좀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쟤는 왜 선자리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막 좀 그걸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네, 또 한 것 같아서 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요, 더 해도 돼요. 아니에요. 더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주신 이유가 말이 많이 통할 거다 그렇게 해서 해주신 건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제가 배울 게 많은 분이셔서. 다행히 오늘 제가 아는 분야 질문해 주셔서. 그래요? 이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모르는 분야 나오면 어떨까 봐. 퀴즈쇼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건데? 모르는 분야 나오면 어떡하나. 어디까지?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진짜요? 너무 재밌고 겸손하시다. 퀴즈쇼.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어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It's your turn. 남자친구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남자친구 생기면요? 멋있어. 그냥 딱 저기서 갑자기 그런 거 안 하고 딱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으면 이게 지금 길고 짧은 걸 대보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남자친구 생기면요? 지금은 그냥 남자친구가 옆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이거를 해야 좋을 것 같고 저걸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맨날 일이 많으니까 사실 시간이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냥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좋지.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너무 좋지. 맞아. 멋있다. 우리 너 내일 뭐 해? 그래서 나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내일 같이 아무것도 안 할래?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듣는 거 좋아요. 저는 말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도 맨날 말을 하고 나면은 또 연애도 많이 안 하게 된 것도 뭐 통역 동시 통역하고 뭐 앞에 나가서 진행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진빠지게 일하고 나면 사실 정말 말 한마디 더 하는 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힘들죠.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일 끝나면은 그냥 가장 좋은 게 혼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래서 혼자서도 식당 잘 가고 막 약간 뭐 좋아해요? 저는 해산물 위주로 많이 먹고 고기는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 비건은 아닌데 페스코테리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해산물을 먹는 베지테리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못 먹는 게 미더덕 있죠. 미더덕? 네. 그럼 이게 터지는 거. 터지는 거 있죠. 저도 그거 좀 이상해요. 그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못 먹고. 네. 뭐 산낙지 이런 것도 드실 수 있어요. 산낙지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나 이상하게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둘이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둘이 좋은 친구가 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목이 좀 많이 타네요. 아,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빠져서 여태 차도 다 식을 때까지 못 마셨어요. 어떡해. 근데 그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 사실 막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오면은 누구나 좀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막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막 집에 와이프가 있어서 너무 보기 귀찮아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집에 가서 나 혼자 쉬고 싶은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걱정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만. 아니, 물론 인간이상 가끔은 귀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저는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막 나는 진짜 일 끝나서 이제 혼자 말하기 싫은데 막 집에 가면 남편이 막 있어, 막 애들도 있어, 막 이거 내가 케어해줘야 돼. 그럼 정말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편이라 저는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나 혼자만의 것이 더 이상 아니겠구나라는 걸 근데 그러려면 인정을 하고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만나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랑하면 그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텝 바이 스텝, right? 아,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예. 네. 아, 나 같은 사람이 없겠구나 하긴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는 만약에 제가 그런 분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네. 꼭 한번 진지하게 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저한테는. 아, 네. 저,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신사가 아닌 처음으로 어긋나는 얘기가 나왔어. 저렇게 털털한 사람인 거야? 남편? 오늘 이거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털털한 사람이 있어. 슬슬 일어. 그렇죠. 나까요? 네, 지금 한 9시 반 돼가니까. 아니 뭐 진짜 괜찮은데. 아 저희 이제 네. 네. 아, 뭐, 저희 이제 슬슬 식사라도. 네. 네. 아, 예, 우리가 못 가게. 예, 뭐 억지로 붙잡진 않겠습니다. 계산은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뭐 그 뭐 잠깐 먹을래요? 아 네네 시간 되시면. 아 저는 뭐 네. 제가 실은 태어나서 여기 네네. 삼청동 네네네. 처음 와봤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래서 뭐 하고서 왔나 이런데도 못 와보고. 아 진짜 사람은 대화하면서 모습이 달라 보이는구나. 참 신기하다. 점점 멋있어 보이고 점점 예뻐 보이고 그러는 거 너무 신기해요.